이번에는 골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강한 신문고 시간입니다. 오늘은 아이언으로 티샷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먼저 아이언샷을 할 때는 보통 지면 위에 공을 올려두고 스윙을 하기 때문에 티샷이라고 하더라도 티를 꽂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. 티를 좀 반드시 꽂아야 할까요? 반드시 꽂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장점은 있습니다. 일단은 티에다가 높게 공을 놓고 치게 되면은요 뒷땅 칠 확률이 줄어듭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티를 조금 더 높게 꽂고 스윙을 했을 경우에 약간의 미스샷이 나오게 되더라도 스윗스팟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. 네, 그렇죠. 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 볼 아래쪽으로 헤드가 들어가야만 정타가 나오는 건데 이 티가 공을 조금이라도 지면으로부터 네. 조금이라도 띄어놓는다라면은 헤드를 공 아래쪽으로 집어넣는 게 훨씬 수월해지겠죠. 맞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티를 꽂을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? 주의해야 될 점이라기보다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자면 만약에 이제 파3에 갔어요. 근데 네. 핀의 위치가 그린의 좌측 끝이다. 그러면은 티박스의 우측 끝으로 가서 티를 꽂는 게 좋아요. 맞아요. 예,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우측에 꽂혀 있다가 하면 왼쪽에 그래야지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보내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. 그리고 네. 또 제가 갑자기 이제 티 꽂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또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에이밍 부분이에요. 에이밍. 에이밍에서 티를 꽂고 뒤에서 보통 이제 방향을 다 보죠. 그 다음에 스탠스를 먼저 맞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네. 근데 프로들은 사실 이 헤드 페이스를 먼저 맞추거든요. 그래서 헤드 페이스를 반드시 먼저 맞춘 다음에 스탠스를 맞추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파3홀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파3홀에서는 핀이 바로 보이다 보니까 네. 욕심이 나서 실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선수들도 보면은 핀을 바로 목적으로 핀 공략을 하지는 않아요. 안전한 쪽으로 플레이를 하기 마련인데요. 그 이유는 우리가 핀을 바로 바라봤을 때 공략을 한다고 하게 되면 너무 힘이 들어간다던가 미스가 날 확률이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온그린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미스가 나더라도 거기서 두 번째 샷을 할 때 어프로치나 또는 퍼트를 할 때 조금 더 쉬운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. 뭐 왼쪽에 해저드가 있는데 굳이 왼쪽에 핀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치게 되면은 해저드에 빠진다거나 안 좋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측을 보고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온그린을 목표로 한 다음에 샷을 하시면 조금 더 멘탈적으로 잡기도 쉬우실 겁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아이언으로 티샷을 할 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오늘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골프 고민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.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